개장 이후의 트렌드 살펴보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개장 이후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케줄,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우하향적인 모습들,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시장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장 초반 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마칠 때까지 양봉과 음봉에 대한 기로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오늘과 같이 양봉이 반등세를 만든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주도주로 집중할 때가 왔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주도주에 대한 모습들은 반도체 섹터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로 인해서 TSMC 주가 자체가 반등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지진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TSMC에 대한 활동이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내용들과 활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에 대한 효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같이 받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먼저 부연 설명한다면 주요 기업들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번 휴일 동안에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브레이크 시도만 나온다면 반도체 주도의 시장을 예상해본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다시 또 크게 타락을 받았던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삼성바이오에 대한 이제 실적 전방치의 뉴스 나왔는데요. 올해 사상 첫 이 4조 원대 매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1조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4조 원대 돌파에 대한 이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바이오도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바이오 투자에 대한 내용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는 시장에서 불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성이라 봅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풍력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제재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친환경 에너지 분야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품들이 시장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의 과잉 생산 문제, 일전에는 태양광에 대한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앨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품목 안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야기인데, 다만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련된 갈등,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이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좀 더 또 무역 부품이 좀 더 확대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사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확대되는 것들을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풍력에 대한 차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주목 오늘 소개할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CS윈드입니다. 자, 풍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1위의 풍력 발전 타워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풍력 터빈에 대한 이 베스타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은 상당히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또는 주요 이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선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 기업과의 합작과 또 국내에서의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CS윈드에 대한 다시 한번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한 이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주목들에 대한 반등세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풍력 관련된 주목들에 대한 반등세 대표적으로 CS윈드, CS베어링, 뭐 동국 SNC 이와 같은 주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 기업은 CS윈드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지난해 연중에 반등세에 있었던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69,000원, 손절 라인 때는 5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